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서 올라온 66살 롱부 아줌마입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일어난 세월 후의 아픔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의 눈앞에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정치 검찰 윤석열의 난동을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뒷골목의 깡패 조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국 장관과 그의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온갖 거짓말과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쉬지 않고 칼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하는 지속적인 인격살인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70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의 인격살인 행위에 견디다 못해 장관의 가족이 병력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검사 윤석열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장관 일가족을 향해 미친 듯이 막나니 칼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엄마로서 아직도 칼질을 계속하고 있는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부하들에게 경고합니다.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부하들은 그러라! 죄를 찾았으면 명백하게 죄를 밝혀라! 죄를 못 찾았다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토끼 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자한당을 해체!
공수처를 설치하라! 예, 고맙습니다. 포항에 명박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훌륭한 시민이 계십니다. 자,